오늘도 또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이십니다. 잠실 전교만에서 계속 꾸준하게 잘 강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하게 되면 계통 특성 정수 K 있었죠? 계통 특성 정수 KG, 특히 발전 전력 주파수 특성. 조속계 자유운전, 가버나 프리운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뭡니까? 델타 F에 대한 델타 PG다.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됩니까? 메가와트 퍼 헤르츠다. 이게 이제 단위가 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정특성을 공부하면서 이 발전 전력 주파수 특성, 조속계 자유운전이 발전 전력, 그죠? 발전기 전격 용량의 합계, 그게 결국 뭐예요? 부하죠, 부하. 근데 부하로 표현할 수 없죠. 왜냐면 발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전기들의 전격 용량의 합계에 대해서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퍼센트 kg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발전기 전격 용량의 합, 그렇죠? 무슨 발전기일까요? 사실은 계통에 병입되어 있는 이렇게 된 거죠. 병입되어서 운전 중인 병입되어서 운전 중인 발전기들의 전격 용량의 하분의 뭐가 되겠어요? KG. 주파수, 뭡니까? 속도 조정률에 의한 발전 전력 주파수 특성이 몇 퍼센트냐? 이 말이죠. 이 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G라고 하는 것은 메가와트 퍼 헤르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격 용량의 합, 이것도 역시 당연히 메가와트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거는 100 나누기 헤르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단위가. 그러면 헤르츠분의 100,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전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강하가 몇 퍼센트냐? 그럼 얘도 단위가 뭐가요? V, 볼트. 얘도 당연히 볼트. 그래서 단위가 없어야 돼요. 퍼센트로 나타나지는 것은 단위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얘도 어떻게 돼? 이렇게도 역시 단위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요식이 맞는데 이것도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조속기 자유운전을 하는, 그죠? 조속기 자유운전을 하는, 계통에 병입되어서 조속기 자유운전을 하는 발전기들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다. 근데 그 10대의 계통 특성 정수의 합을 다 해보니까, 이게 100이다, 100. 100이라고 한건 뭐예요? 100 메가와트 퍼 헤르츠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Hz가 변동되면 100MW의 출력을 조속기 자유운전을 통해서 가만의 프리운전을 통해서 출력을 더 내거나 덜낼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100MW가 전체 계통 용량, 예를 들면 계통 용량이 1000MW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1000MW의 몇 퍼센트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10%가 되는 거죠. 10%. 그러니까 굳이 단위로 따지자면 얘가 얼마가 된다? 1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속기 자유운전을 해서 발전기의 출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100메가인데 발전기 전체 부하가 얼마냐? 부하가 이게 1000메가다 맞죠? 1000메가. 그러니까 1000메가에 대해서 1Hz 주파수 변동이 되면 얘는 100메가는 스스로 발전기 출력을 더낼수 있거나 덜낼수 있습니다. 그더 내거나 덜낼수 있는 그 용량이 부하의 몇 퍼센트입니까? 아예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자 10%가 뭐에 대한 겁니까? 아, 네. 메가와트에 대한 그죠? 헤르츠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메가와트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위에 너무 연연해 하실 상황이 아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단위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의미에 좀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